두 사람 어디 갔다 온 거예요? 아, 그냥 얘기 좀 했어요. 자, 유정 씨랑 유명이 많이 먹어?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어머니, 갑자기 왜 삼계탕이에요? 엄마가 오빠 먹고 힘내라고 특별히 만들어준 거야. 아니거든. 민혁이 힘내라고 만든 거거든. 아, 어머니 서운해요. 저 이거 씨암탉 대신 만들어주신 줄 알았는데. 오빤 내가 챙겨줄게. 어머, 아이고, 아이고. 자, 우리 민혁이, 응? 많이 먹어. 고맙습니다. 어, 먹어.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. 아니, 어머니, 정말 맛있게 진짜 잘 먹었습니다. 그랬어? 그 종래 어디지? 그 유명한 삼계탕집보다 훨씬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 진짜 과식해버렸어요. 어떡해. 오빠, 그럼 어떡해. 아, 내 촬영 있는 거 아니야? 아, 괜찮아, 괜찮아. 나 어차피 얼굴색 좀 찌어대가지고. 괜찮아. 아, 근데 삼촌은 어디 간 거야? 아, 데이트하러 갔나? 아, 그럼 강 사장님은 벌써 날 잡은 거예요? 아니, 아직. 아직 그쪽 집안 어른들 못 만났어. 근데 곧 할 것 같아. 어, 그럼 어머니 너무 외로워지시는 거 아니에요? 제가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소개시켜드릴까요? 뭘? 어, 아니야. 이 나이에 무슨... 왜 엄마? 좋은 사람 있으면 엄마도 만나면 좋지. 뭐 얘는 무슨... 민혁아, 너 왜 그래?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? 아니에요. 저 할 일이 좀 있어서 방에 좀 먼저 들어갈게요. 유정 씨, 민혁이랑 싸웠어? 아니요. 둘이 싸웠다니? 유정 씨 신경 쓰이지. 들어가 봐. 아, 네. 그럼. 아, 뭐야. 언니랑 오빠 무슨 사이야? 아, 그게 그... 오빠 왜 그래? 무슨 걱정 있어? 상태 형님이 아셨어. 내가 이 태풍이라는 거. 뭐? 어떻게? 내가 가지고 있던 엄마 사진을 보셨더라고. 그래도 오빠가 사정 얘기했으면 이해해 주셨을 거 아니야. 내가 5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게 배신감이 크신 것 같아. 지금은 너무 놀라셔서 그러는 거 아닐까? 내가 강 사장님한테 오빠 사정 다시 잘 얘기하면서 오빠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얘기해 줄게. 아니야. 내가 해결해야지. 그리고 형님도 곧 내 마음 알아주실 거야. 뺑소니에 대한 경찰 조사가 너무 부실해요. 그때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도 지금은 다 현직에 없고요. 경찰 조사가 그렇게 부실할 리 없잖아. 제 선배, 진짜 부탁해. 우리 형님 편지가실 수 있게 저 사람한테서 자백 꼭 받아서 죄값 꼭 치르게 해줘. 그래, 장범이 형이랑 얘기를 해봐야겠어. 왜 전화를 안 받지?